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가 속속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. 교육당국은 전면 등교로 정상 수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걸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첫 소식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,713명이 나와 사흘째 1,000명대를 기록하고 경북도 1,144명이 추가돼 처음으로 1,000명을 돌파했습니다. 10대와 10대 미만 확진자 비율은 대구 28.3%, 경북은 25.3%에 달합니다. 이런 가운데 초중학교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에 들어갔습니다. 전교생이 1,400명인 이 초등학교는 지금까지 9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학교 측은 예정된 학사 일정대로 전면 등교를 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과 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것에서 얻어지는 사회성 발달이 가장 큽니다. 그 반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틀간 이제 증상을 유무를 따져가지고 바로 원격 수업을 그 반에 전환을 하고요. 하지만 학부모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이 확산되니까 겁이 나서 혹시라도 학교 믿고 보내야죠. 그것도 안 보낼 수는 없어요. 대구에서 이달 중으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82% 정도인 652곳이 개학을 하는데 오늘 기준 대구 확진 학생 수는 2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교육당국은 비대면 수업도 고려했지만 다음 달 신학기 수업 일정을 위해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고 고3 학생들은 졸업식 전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. 학교의 방역이나 이런 운영 체계를 정비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과 그다음에 심리, 사회적인 그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상 등교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교육부의 구체적인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과 방역 관리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일선 학교 현장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TBC 김낙성입니다.